전에 회암사의 중창불사를 끝내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그리고 우리 불문을 위해 성대의 문수회를 열 때까지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나홍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된 명신은 그날부터 근심에 쌓였습니다. 큰 스님께서 새해 들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어쩜 스님 당신의 앞날을 예견하고 계신 것만 같아.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만일 큰 스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스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안 돼, 안 돼. 큰 스님께서 일찍 떠나시다니. 스님, 제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래오래 사셔서 이 명신이가 구족계를 받고 득도할 때까지 살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큰 스님. 계절은 명신의 요문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암사의 중창불사는 장인들이며 대중들이 정성을 다해 일을 서둘렀으므로 내부 장엄까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었지요. 명신은 그러는 대중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뭘 그리 서두셔요? 불사가 그리도 급하신가요? 불사가 끝나고 문수회가 끝나고 우리 큰 스님께서 홀연 떠나가셔도 좋다는 말씀인가요? 꼭 큰 스님이 어서 떠나기를 원하기라도 하는 듯이 뭐가 그리도 부지런하십니까? 제발 천천히 하세요. 늑장을 부리시란 말이에요. 명신은 이렇듯 안타깝고 서러웠으나 당자이신 나홍 스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을 계속하셨습니다. 불사가 마무리되어가는 것을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셨고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설법도 하셨지요. 그런 어느 날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아닌 일반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님은 아주 평이한 설법을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여러 처사님들 그리고 보살님들, 산승이 오늘은 불경에 나온 설화 한 토막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옛날 뱀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뱀은 머리가 두 개였지 뭡니까? 머리는 둘이건만 몸은 하나요, 꼬리도 하나였죠.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먹는 것은 각각 두 입으로 먹지만 먹은 것은 다 같이 한 뱃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이 두 머리에 붙은 입이 각각 딴 입맛을 가졌고 생각도 각각 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머리는 개구리를 잡아먹고 싶고 다른 쪽 머리는 들쥐를 먹고 싶다 하고 이쪽 머리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쪽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고집을 부립니다. 게다가 한쪽은 그래도 착한데 한쪽은 마음씨가 고약했고, 아 그래 한쪽에서는 착하게 살자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게 아닐 것 같죠. 그래서 마침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쁜 마음을 가진 머리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허허, 딴 뱀들은 다 머리가 하나인데 우리만 머리가 둘이어서 사사건건 다투고 말썽이란 말이야. 아, 뿐인가? 나 하나만 있으면 먹을 것도 독차지 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있기 때문에 둘이 나누어 먹어야 하잖아. 이 녀석이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 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꾀를 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옳다구나. 이 녀석에게 몰래 독이 든 풀을 먹이자. 그럼 죽겠지. 아, 이래서 악독한 머리는 착한 머리를 유혹해서 독초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었죠. 그리고 달콤한 소리로 말했죠. 이봐, 이 풀은 매우 맛이 좋은 풀이야. 한번 먹어보게라. 그러자 착한 머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풀을 먹었죠.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악한 머리는 속으로 좋아했죠. 하하하하, 됐다. 이제 이 녀석은 죽고 나만 살아남게 됐구나.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착한 머리가 먹은 독초는 목구멍을 통해 뱃속으로 들어갔죠. 뱃속으로 들어가 독초의 독은 온몸에 퍼졌습니다. 아, 독이 퍼졌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착한 머리뿐만 아니라 뱀 자체가 그만 죽고 말았죠. 뱀 자체가 죽으니 악독한 머리는 살아남았겠습니까? 물어보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여기까지 이 얘기를 끌어오신 나홍 스님은 자세를 가다듬으시고 말씀을 이으셨지요. 여러분, 방금 머리 둘이 달린 이 뱀의 얘기를 들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산성은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나라, 우리 고려국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려국은 머리가 둘이 달린 뱀의 형상입니다. 나라는 한 나라인데 생각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유교를 숭상하는 이들의 생각과 우리 불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원나라를 섬기던 사람과 명나라를 섬기자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하여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흡사 상대방 머리를 죽이려고 독초를 먹이는 일을 예사롭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나라마저 망할 것이요. 나라가 망하면 이긴 족인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자입니다. 불자는 뱀의 두 머리 중에 착한 머리는 될지언정 나쁜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착한 쪽의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쪽의 머리가 착한 마음을 먹도록 교화해야 합니다. 악한 머리의 유혹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부처님을 찾으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에게 기도드리십시오. 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님이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길만이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일이요, 이 나라 고려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명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은 흘러 봄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창불사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요. 공사를 살피고 계시는 나홍 스님에게 원주 스님은 보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오는 4월 보름쯤이면 문수회를 열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래요? 아, 그럼 초파일에 욕불법회를 열고 보름쯤에 상감을 모시고 문수회를 열면 되겠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동안 원주 스님이 참으로 근련 많이 하셨소. 모두 큰 스님의 법력이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명신은 혼자 안타까워했지요. 문수회가 끝나면 4월 보름이 지나면 그땐 큰 스님은 큰 스님께서는